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2년도 국가공무원 국어 공채 필기시험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총평, 뭐 대체적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죠. 뭐 국공사는 이제 여러 가지 수험생 커뮤니티인데 가서 보면 행정법이 한동안 막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폭탄 문제였다 하면서 뭐 여러 그 설문조사해 놓은 것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거의 뭐한 행정법 최고 어려운 과목으로 지목된 거는 뭐한한 15년 그 만에 처음인 것 같은 대부분 뭐 국어나 영어나 국사 그런 말 우리가 기본 과목 공통 과목들이죠.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목으로 번갈아가면서 등장을 하고 했었는데 행정법이 최고 어려운 과목으로 지목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시험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이 되었죠. 개편되었고 이제 옛날처럼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 국어, 영어, 국사, 뭐 사회과학, 수학 같은 고교 과목이 이제 없어지면서 폐지되고 필수 과목 제재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직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 행정 직을 기준으로 했던 행정법, 행정학, 뭐 세무직 같으면 세무, 회계학, 회세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과목화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전공 과목,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되면서 이제 출제자들이 이게 이제 뭐 난이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인 것이죠. 그리고 워낙 그동안 이제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뭐 국어, 영어, 국사가 당락을 좌우하는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한 우리가 풍토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100문제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국어나 영어나 국사가 사실 그 과목이 꼭 공직에 필요해서 과목에 들어가 있다기보다 일종의 이제 변별력 높이는 것으로 이제 그 영어, 국어, 국사 이런 것들이 실질적, 실질적으로는 그런 작용을 한 것이겠죠. 그랬지만 이제 뭐야. 근데 그게 사실 상당히 좀 비정상이잖아. 행정고문 뽑는데 국어, 영어, 국사 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국사의 내용 뭐 어떤 게 하나 그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 더 외운다고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락을 만약에 좌우를 하려면 이제 전공 과목이 당락을 좌우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정상이죠. 물론 뭐또 행정법 지금 한다고 해서 또 그런 반박도 있습니다. 행정법 이거 뭐 잘한다고 해서 또 실무에 당장 도움이 되느냐. 라고 하죠. 어차피 또 행정법도 수험으로 들어가면 수험이란 포장을 하게 되면 항상 뭐야? 그런 이제 기술 이런 것도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반론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왕 당락을 좌우할 것 같으면은 필수 과목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방향은 맞지 않겠느냐? 뭐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행정법을 강의하니까 이제 행정법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을 했는데 요번 시험은 이제 그게 좀 충실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일단 거기 이제 전체적인 총평이고, 다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냐? 그동안 행정법 시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동안 기출 문제 한 10년 동안 선택 과목인 시절 문제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통 분석을 하거든. 열심히 봅니다. 봤는데 대부분 그냥 뭐 이렇게 수업 간단하게 듣고 나서 뭐 간단하게만 그렇지만 기본반 뭐 심화 이런 거 듣고 나서 기출 문제 보고 문제 풀면 대부분 다 풀렸기 때문에 아 행정법이라는 게 그냥 뭐 기출 문제 달달 외워서 하면 되는 거라라고 해서 쉽게 쉽게 준비하다가 조금 이제 문제 패턴이나 이런 것들 일단 스크롤의 압박이죠. 지문이 빽빽하게 촘촘하게 세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쉽게 공부하다가 약간 어렵게 나오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당황을 한것 같고. 다만 이제 해설을 이제 시작을 하긴 하겠지만 하나하나 지문을 뜯어서 보면 뭐 전혀 문제를 못풀 정도로 어려운 판례가 있거나 뭐 전혀 생소한 판례가 있거나 물론 뭐 한두 개씩 지문 사지선다 중에서 한두 개씩이 끼어들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성상 뭐야 소거법이라는 게 있잖아. 제끼고 배제하고 하면은 뭐 찍더라도 훨씬 더 쉽게 찍, 그러니까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의 조합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이거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지문의 압박 그리고 중간에 막 사례형 나오고 그리고 한두 지문들이 생소한 지문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한것 같아.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쉽게 쉽게만 준비했다가 뭐야 막상 문제가 지문이 길게 나오고 한두 지문이 좀 낯선 지문이 나오고 막 사례형 가벌병정 등장을 하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쫓기고 그럼 한번 이제 쫓기기 시작하면 패닉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이게 잘안 읽어지고 근데 집에 와서 들어보면은 뭐야 들어보면은
찾아보면은 아, 책에 다 있는데요. 또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평소 때 강사들이 다 자기가 강조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아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전혀 손을 못댈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완전 손을 못댈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 아닐까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 실력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질문이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고득점자는 의외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결국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점수 이상들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물론 이제 한두 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생소한 거 아니면 찍었는데 안 맞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예 뭐 역대급 뭐 최강의 난이도 그건 제가 볼때 약간 오바인 것 같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나씩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좀 지문의 패턴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시간에 쫓긴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건 제가 우리 뭐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국가직 하고 또 작년부터 제가 뭐 그지 한 7, 8년 동안 7, 8년 동안 계속했던 게 실시간 모의고사 질문 길게 나오죠. 학생들한테 상당히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쌤 실제 이렇게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질문을 길게 합니까? 하면서 막 학생들이 막 불만도 있고 학원에 막 컴플레인도 제기하고 학원에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일부 있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수업생 이제 여러분들 양해를 가죠. 실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질문을 길게 하는 걸긴 질문에 익숙하는 거, 시간 안에 푸는 거, 그리고 일단 대부분 변호사 모의 시험이나 이런 데서 딱 요번에 국가직 문제가 변호사 모의 시험이라든지 변호사 시험 문제 나왔던 패턴들하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지는 과정을 제가 해왔던 거죠. 딱 뭐야 우리가 지금 해왔던 그 패턴 물론 이제 올해 한번 딱 맞았기 때문에 뭐 제가 적중했던 이제 내 예언대로 되지 않냐 이건 너무 좀 면서러운 거니까 너무 면서러운 거니까 뭐 그걸 꼭 내세우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시험 친거 지금 뭐 사후 약방문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지방직이 남아있죠. 지방직이 8주 이후에, 그러니까 6월 18일이니까 이제 2개월 이후에 시험이 있게 되는데, 지방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뭐, 올해, 요번에 국가직, 요 시험만 국한된 현상인지, 그럼 또 그렇게 열심히 긴장 타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쉽게라고 또 다른데 뭐, 국사나 국어 영어국사 쉬웠다고 했던 것이 또빵한 문제, 한 과목이 또 틀릴지는 그거는 그 시험을 치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어쨌든 큰 흐름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수험생들이 준비할 때는 쉽게 준비했다가 어렵게 나오면 낭패해보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준비하더라도 쉽게 나오면 뭐좀 불만은 서러 좀 불만스러운 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문제 그 실시간 문제풀이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었죠 실시간 문제풀이 하는 패턴대로 계속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뭐 10년 전부터 그 7, 8년 10년 전부터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잘 충실하게 따르시면 될것 같다. 일단 이거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은 그렇고요.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 잠시 드렸겠지만 사례형 문제가 다섯 문제입니다.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사례형 물론 이제 사례형이라는 게 아주 깊이 있는 사례형이 아니라 뭐 표현은 그러니까 형식은 사례형이지만 내용 지문 보면 그냥 지문 OX 지문 우리가 기존에 있던 지문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험생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게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많이 아직 5번 문제가 있죠. 5번 문제가 나와 있고 그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대놓고 몇 번? 10번, 11번, 12번은 묶어가지고 다 사례형이 대놓고 나왔죠. 이게 다 우리 변호사 모의 시험이나 이런 데서 봤던 거 변호사 실전 기초 문제 변호사 모의 시험에서 봤던 그 패턴대로죠. 그래서 그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야 18번, 19번 그러니까 19번, 20번이죠. 19번, 20번이 사례형이고 또 중간중간에 막 박스용으로 있는 게 18번, 17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단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형식을 봤을 때 이제 수험생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어렵게 느낀 체감 난이도 높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은 여전히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많이 나왔고요. 판례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법령은 생각보다는 좀덜 나왔습니다. 보통 법령 문제가 아, 뭐, 서너 문제. 요즘 많이 나올 때는 다섯 문제, 여섯 문제까지 나오는데, 법령 문제는 생각보다는 조금 한 서너 문제, 두세 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 뭐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든지, 뭐 개인정보법 이런 것들 아예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가직 시험의 이제 특징은 법령 문제는 조금
비중을 덜 하지 않았냐. 그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보다는, 그리고 내용보다는 이제 형식의 염두에 좀 많이 이렇게 당황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중간중간에 최신 판례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판례라는 게뭐 우리 책 나고 난 다음에 2021년도, 이 아주 최신 판례는 안 나왔지만, 2020년도, 19년도, 이거는 최신 판례들이죠. 근데 최신 판례들이 학원 강사들이 책에 많이 넣기는 하는데, 또안 들어가 있는 것들, 그들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최신 판례라는 게 기존에 없던 판례가 새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판례하고 취지가 같은데 한번더 확인한 판례, 요런 것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부분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 부분이 한 2, 3년 정도 있는 것이 조금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좀 비중이 조금 더 있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인데, 뭐그 위에는 전반적으로는 뭐 여전히 판례가 비중이 높고요. 판례가 비중이 높고요. 기출 문제에서 봤던 판례들이 또 대부분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뭐야, 기존에 기출 문제가 중요가 떨어지냐? 그동안은 기출 문제만 달달달달 외워서 하면 된다 하는데, 여전히 기출 문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지문이 길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는 것, 그게 당황만 하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풀 수도, 이제 해설 강의 들어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항상 치고 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두 번, 세 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이제 좀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거로 한다면, 이제 제가 해설을 다 달아놨죠. 저는 해설을 하면서 항상 뭘 밝혀놨습니까? 교재의 출처를 밝혀놨죠. 있는 거는 그대로 있다. 없는 거는 교재에 수록 안돼 있다. 그리고 그 판례가 그대로 있는 건 알지만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책에 있더라 하면서, 관련 판례, 유사 판례, 동일 취지 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밝혀놓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학원 강사들이 있는 걸잘안 해. 왜냐하면 또 책에 어딘가 해설은 해야 되겠고, 대부분 사이트 가고 판례를 끌고 오기는 했는데, 자기 책이 없는 게 중간중간에 듬성듬. 물론 뭐 거의 대부분 70% 80% 이상은 대부분 웬만한 책에서는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빠져 있는 거, 그거 막 적중을 했니 안 했니, 책에서 빵꾸가 났니 안 했니, 이런 것들 이제 원망 듣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해설에 판례만 두루 뭉술하게 해놓죠. 근데 저는 뭐 솔직하게 없는 건 없다. 그리고 나 책에 있는 건, 그래서 제가 아마 해설마다 다 교재 페이지 판례 번호까지 다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제 교재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마 수업 듣는 학생들은 또 문제 풀할 때 제가 맨날 책 자랑하잖아. 그 수업할 때도 제가 이런 패턴들 하죠.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니까 출처를 밝혀놨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진짜 수업 시간에 뭐 어떻게 강조했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거죠. 해설을 할때 항상 이렇게 출처를 밝히는 게또제 강의, 이제 해설 강의 또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교재 가지고 있는 분은 그 교재로 보시고, 뭐 다른 교재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항상 뭐야, 교재에서 찾아서 또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책에 있었던 거죠. 근데 책에 있었는데 중요하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머릿속에 넣는 거를 꺼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것이니까 꼭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죠. 예, 일단 그게 이제 앞에 총칙이고요, 총론이고 총평을 했고, 자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해볼까요? 자, 1번 신뢰보건 행정법의 일반칙이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 제일 대표인 게 신뢰보건칙이죠. 1번 건축주, 건축설계사, 이두 키워드 딱 보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아, 귀책사유는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인까지 다 포함한다. 이뭐 워낙 이런 유명한 판례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문을 빨리 읽는 거죠. 건축주, 건축설계사, 블라블라블라, 신축, 정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는 귀책사유가 있다. 건축주는 잘못 없어도 건축설계사의 귀책사유는 건축주의 귀책사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겠죠? 1번호. 2번 행정청이 장차 상대방이 하겠다 약속한 거죠. 근데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거죠. 요것은 확약, 이거 확약은 신뢰 원칙의 한 내용이 되는데 확약의 실효가 되겠죠.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변경되면 확약은 실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교재에서 아마 그 확약 파트에, 확약 파트 밑에 페이지 표시했죠.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신뢰 보원칙에서 판례가 있지만, 이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확약에서 나와 있는데
화격도 신뢰원칙의 한 파생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변경됐다면 공적인 견해 표명은 실효입니다. 화격의 실효 파트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것도 유명한 거. 뭐 여러 번 봤던 것이죠. 3번 이건 이제 선동률 방어율 사건. 이거는 솔직히 평소 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모의고사 때 한 번씩 언급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 사례는 이게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변형 버전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냐. 학기 초에 학교에서 학기 초에 학사 경과 기준이 1.0. 실제 사례는 이게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교재 보시면 거기 있잖아. 그 476페이지죠. 760페이지 소급 검정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학기 초에 0.1 이하가 학사 경과 기준이야. 근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라고 학기 도중에 학칙이 개정되죠. 학칙이 개정돼 가지고 학사 경과 기준이 1.5 이하로 기준이 바뀌었어. 그럼 1.5 이하는 이게 뭐예요? 학생들한테 유리해진 거야, 불리해진 거야? 징계 요건이 강화된 거야, 징계 요건이 완화된 거야? 그 요거 헷갈리거든. 징계 요건이 완화됐지. 왜? 징계 받기가 쉬워졌잖아. 옛날에는 뭐야? 1.5 이하 1대 학사 경고지만 징계 요건이 완화되니까 징계가 더 쉬워졌잖아. 징계 요건이 완화됐다는 것은 징계하기가 쉬워졌으니까 학생들한테는 불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징계 요건이 1.5, 징계 요건이 완화됐죠. 완화된 것은 수험생한테는 불리한 거죠. 침입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학사 경고 받고 그러니까 학칙이 개정되면 보통 유예 기간을 주는 게 통상적이란 말이야. 다음 학기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데 학기 도중에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학기 말에 바로 이 학칙을 뭐야 적용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평균학점이 1.2 받았어. 그러니까 1.2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학사 경고를 받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어떤 줄 압니까? 아니 학기 시작할 때는 1.0 이하였는데 왜 중간에 학칙을 개정했고 1.5로 징계 요건을 완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학사 경고를 받는 것은 이건 소급위법이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이게 이제 학생의 주장이죠. 그랬더니 학교 측은 학기 도중에 받겠지만 부진정 소급 입은 것이고 부진정 소급은 개인의 신뢰 보호보다는 뭐가 더 크다? 우리 입법자의 그러니까 학교 측의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경과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기준은 뭐야? 이미 다 끝난 직전 학기 작년 재작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고 소급해서 학사 경과는 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그건 허용되지 않겠지만 이건 이른바 부진정 소급이죠. 부진정 소급은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사 경고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고약입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후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완화하니까 우리가 왠지 쉬워졌으니까 학생들한테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징계 요건이 완화된 것은 학생들한테 불리하게 바뀐 거죠. 이어 시험이 실시되고 학칙에 따라서 성적 불량을 여러 징계처럼 학사 경고를 했었죠. 이른바 부진정 소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 3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요거는 보통 잘 안 보는 건데 교재에 있기는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 거니까 확인해서 보시고. 다만 1번, 2번, 3번 몰라도 4번이 손들고 있잖아. 병무청 오지라포 사건 제가 이렇게 했죠. 이거는 그냥 뭐야? 단순한 민원 상담이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죠. 그래서 신뢰 원칙이 적용된다. 틀렸죠? X. 정답은 4번. 그러니까 뭐 다 이거는 3번만 평소 때 조금 덜 보는 것이지만 나머지는 다 유명한 것이고 특히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교재에 보면 A급 판례로 되어 있죠. A급 판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4번 다 책에 A급 판례 A급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겠죠.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1번은 뭐 아주 쉬운 문제죠. 정답 4번. 자, 2번. 행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쟁송 절차에서 취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 행위는 무허 영업이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거잖아. 뭐 제가 우리 문제 풀이할 때도 했고 수차례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타임라인을 잘 활용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영업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고 영업을 하다가 허가가 취소가 됐다. 그럼 효력이 소멸되니까 영업하면 안 되는데 영업을 했다. 그럼 일단 영업을 하면 설사 이 취소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은 불법 영업이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내가 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대서 취소송지겠죠. 취소 판결 받죠. 우리가 판결의 효력 중에 형성력이 있죠. 형성력은 별도 행위에서도 취소가 효력이 소멸돼. 그러면 형성적은 소급표죠. 소급표는 이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러면 취소를 취소했을 때 원처분은 나한테는 수익적 처분이니까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이다. 요 타임라인 그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영업행위는 뭐가 된다? 불법 영업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법한 얘기가 된다. 요 그림이었죠. 요거 그것도 아마 책에 거기 페이지 적혀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해설을 보니까 438페이지 보시면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세트로 묶여져 있고 아마 단과 들었던 학생들은 그 위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제가 타임라인 그려놔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거 보시면 되죠. 그럼 이거는 영업허가도 그렇지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취소, 운전했다, 무면허 운전이야, 취소됐다. 그러면 뭐가 된다? 무면허운전 처벌할 수 없죠. 어업면허 취소됐다, 어업했다, 무면허 어업행위 취소가 됐다. 요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세 가지 판례가 다 다르지만은 패턴이 같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판례를 말로 길게 설명을 해주고 물론 뭐 말로 설명한 자기는 맨날 말로 설명하면 편하고 좋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책에 많이 트리노트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타임라인 요즘 많이 이야기했는데 뭐 요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면 판례가 머릿속에 훅 들어오니까 굳이 뭐야 뭐 길게 장황히 설명할 필요시 패턴인데 이것도 역시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봤죠.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봤고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봤던 질문이니까 대충 그럼 이제 실제 1번에 2번에 1번 나왔죠. 그럼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지. 시간을 또 줄여. 물론 이제 혹시나 마음에 우리가 또 뒤에 보게 하는데 근데 확실하게 1번에 뭐가 있으면 1번에 확신이 있었으면 뭐야 2번 이하는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아까 모의고사 할 때도 했잖아. 이런 걸 평소 때 연습을 해둬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수험생들이 습관적으로 1번 정답 찾았는데 아무런 이제 그건 또 어떤 위험이 있어 잘못 읽어가지고 뒤에 정답을 또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위험성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1번이 확실하게 맞잖아.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제끼고 가도 크게 무리 없어. 괜히 2번, 3번, 4번 봤다가 시간도 소요되다가 갑자기 해서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책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4번 보는 순간 또 그러니까 이미 정답은 찾아놓고 이제 거기서 혼자서 막 하고 있어. 막 시간 뭐 혹시 이게 뭐가 없을까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럴 사이에 시간이 또 가버리고 근데 그게 마침 또 풀리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단 시험 연습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딱 과감하게 보고 제끼고 2번, 3번, 4번을 제끼고 바로 3번 넘어가야 되는 거지. 물론 아까만 그랬지만 그거는 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간을 확실하게 정답이 있으면 뒤에 거는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도 시간을 주는 방법. 그런데 빨리 끝났다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 본다고 한 뭐 1분 이상 시간을 소요하면 이제 뒤에 정답은 뭐야? 쫓겨서 계속 쫓기다 보면 아는 질문도 엉뚱하게 읽고 허용되는 거 인정되는데 부정으로 잘못 읽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평소 때 제가 늘 강조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될 줄 아세요. 1번 틀렸죠. 1번 정답. 2번 연령 미달 딱 나온 순간 뻔하잖아. 나이를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공정리가 아주 유명한 판례가 되겠죠. 성경 문제 나오는 유명한 판례. 그래서 결론 무면운전이다. 맞죠? 3번 이것도 역시 성경 문제 나오는 거 형사사건 조치명령이 위법이다. 위법이면 위법한 시정명령은 성경 문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형사법원은 위법성 여부는 심사가 가능하죠. 3으로. 4번 여기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죠?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됐어. 부과처분 효력은 소급해서 소멸되는 것이겠죠. 그럼 소급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조세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체납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 없죠. 조세 채무가 없는데 뭘 체납을 해. 그러니까 체납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는 것이겠죠. 무죄가 되는데 요 지문이 그대로 있지는 않지만 그 밑에 보니까 해설해봐. 유사치죠. 자, 과세처분이 무효야.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뭐한 거야. 체납이란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납범에 대해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판례는 없는 건 없다. 비슷한 건 비슷하다. 같이 연결했죠. 유사치지 동일치지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이겠죠. 이거와 똑같은 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판례 자체는 2019년도에 나온 최근 판례이긴 한데 그 취지하고 동일한 게 그 밑에 내가 성경문제 389페이지 4번 판례로 나와 있죠. 그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설을 들으면서 보면 되겠지만 사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고 뭐 했다면 4번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지. 왜? 2번에서 1번이 바로 정답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괜히 뭐야 2번, 3번, 4번 보다가 4번 이거 뭐지? 뭐 뭔가 새로운 판례고 익숙하지 않은 판례니까 뭔가 싶어서 또 거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소요해버리면 이제 그러면서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려면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분명히 맞게 됩니다. 그걸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문제풀이 하면서. 그렇지? 정답 1번. 어렵지 않습니다. 됐고요. 자, 3번. 다단계 행정결정. 자, 다단계 행정결정은 자, 1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 제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 선정했다가 배제하는 행위죠. 이거 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협상자로서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가 설정되거든 강학상 특허야. 그런데 요 협상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거, 이거는 특허를 해주다가 배제하니까 이것도 특허를 취소하는 거죠. 둘 다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만 행위만이 뭐야? 그 대상이 된다. 아니죠. 지위를 설정하는 거 특허도 처분 선고. 지위를 설정했다가 그걸 취소하는 거 배제하는 거 이것도 처분 선고. 둘 다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강학상 특허인데 2020년도 최신 판례예요. 그러니까 교재는 없어. 그러니까 교재는 없는 것이고 대서를 보면 해놔 쪽에서 둘 다 이거는 밑줄 제가 치다 해먹으면 되고 저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간쯤 보니까 우선적으로 부여받은 지위를 설정. 이미 설정한 지 박탈 모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것 특허 설정해 줬다가 그것을 뭡니까 지위를 박탈하는 거 이것도 거예요. 처분 둘 다 항고 소송인데 하나만 항고 소송이 된다 틀렸죠. 그래서 이 판례는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역시 비슷한 취지의 내용들이 고인된 거죠. 그래서 민간 투자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점 뭐 요 판례 그대로는 아니지만 요거 틀린 질문이죠. 1번이 정답이다. 다만 이제 1번을 만약에 이제 실전에 갔을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좀 이거 책이 없다. 좀 생소하다. 그럼 일단 세모 쳐 놓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객관식 이건 이제 또 아까 1번과 반대 상황이죠. 이제 2번, 3번, 4번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럼 2번을 보니까 원자력 요 딱 보는 순간 뭐지? 부지 사전 승인 처분. 부분 허가죠? 부분 허가는 처분 성은 5이지만 뭐가 내려졌다? 원자로 건설 허가가 내려지면 흡수. 이것도 워낙 넓었던 거잖아. 소이익이 없는 것이겠죠. 2번호. 3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한테 과징금 부과 처분한 뒤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처분이죠. 우리가 그냥 일견 보면 뭐처럼 보여? 과징금 처음 부과했다가 감면 처분이니까 감액경정 처분하고 구도가 비슷하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최근에 그 변호사 시험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게 뭐냐 가행정행위야. 그러니까 임시로 매겨놓고 자진신고한 사람한테 과징금 감면 처분이 감면 처분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뭐가 되는가. 이건 이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본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행정행위하고 본처분이기 때문에 뭐한 거야. 앞에 거는 뒤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처분은 소송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서 소멸되므로 선행 처분의 취소로 간 소는 부적법하다. 우리가 왠지 감액 경정 처분이니까 뭐처럼 보여. 감면 처분이니까 감액 경정 처분처럼 보이지만 특수 사례라 해가지고 모의고사 칠 때 한번 봤죠.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거기에 894페이지 적어놨죠. 89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3번 판례가 있을 거예요. 3번 판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정액과 감액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거는 감액경정처분이라고 감면됐다 해서 감액경정처분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선행처분, 임시처분, 가행정행위죠. 그래서 선행행위, 후행행위 뭐로 보는 것이다. 가행정행위 본처분 이렇게 보면 본처분에 흡수되어 보니까 선행처분은 다툴 실익이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비교 판례 있었잖아. 아 이거 모의고사 칠 때 해고 표시돼 있지. 열심히 쳐놨. 그치. 그 초노 거 있죠. 그래서 초노라고 한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모의고사 칠 때 한번 이 지문을 언급 이 판례 언급한 적이 변호사만 모의시험했을 겁니다. 거기서 했던 걸 모의고사 치면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맞고 그럼 이제 2번 4번 맞고 자 4번 요것도 우리가 뭡니까 확약을 했죠. 그래서 내인가하고 본인가 신청했는데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인가를 취소한 건 이거 뭐한 거야? 본인가 신청을 거부한 거로 본데 또 우리가 확약 파트 요 판례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 4번 지문 그래서 본인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인가를 해줬다가 본인가 신청했는데 본인가 신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내인가를 취소한 것은 본인가 신청을 거부한 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인가 취소는 본인과 신청을 거부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겠죠. 4번호. 그래서 2번, 3번, 4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책에 없어 솔직히 없는 거죠. 이 최신 판례였습니다. 근데 역시 또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1번에서 이게 아까 했던 거죠. 심리적인 일종 이제 일종 기세 싸움이죠. 1번에서 낯선 게 나오니까 당황하고 2번, 3번, 4번을 안 보거나 막 이미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스텝이 꼬여가지고 막 그래서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평소 때 제가 늘 강조했던 그러니까 기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넷 중에 하나 정답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냥 혹시 한두 지만 몰라도 뒤에 것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제하고 또 정반대 사항이죠. 2번은 1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니까 2번, 3번, 4번 안 봐도 되고, 3번은 또 1번이 좀 생소하다 그랬을 때 2번, 3번, 4번 보고, 이거로 보니까 2번, 3번, 4번으로 또 늘 봤던 질문들이죠. 그럼 이제 이거로 보니까 아, 행위만, 아, 이게 좀 뭔가 함정 있어 보인다. 그렇게 이제 좀 추론하는 거죠. 물론 뭐 지나고 나서는 다 그런 평가들이 되고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현장에 가서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모의고사 때 그런 걸 잘 해두라 안 하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죠. 됐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4번 행정해제. 이건 뭐 아주 쉬운 거죠. 다 늘 봐왔던 거. 1번 불가정력, 보충력, 편입처분 있다. 보충력과 공익근무원. 하자성계 이야기죠. 하자성계. 모르겠다 싶으면 다 부정이죠. 그래서 뭐 인정 아니면 다 부정이니까 보충력과 공익근무요는 하자성의 부정 사례죠. 1번 2번 철거 명령이 무효가 아니라 불가정. 철거 명령과 개통 시비는 하자성에 부정된다고 했죠. 별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불가정이 생겼다. 하자성계의 기본 전제가 선행처분에 불가정이 생긴 걸 전제로 하잖아요. 이 하자성계 부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행개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맞죠? 3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것도 아까 우리 모의고사에서 봤고 여러 번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선행처분이 무효이면 구행처분도 당연히 무효. 4번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별개죠. 하자성계 부정.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봐왔던 거죠. 400몇 페이지. 3번과 4번은 박스로 보셔도 되고 410페이지 하자성계 인정 부정 판례죠. 1번, 2번 아마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3번, 4번은 그중에 또 대표인 거 408페이지 보시면 3번 판례, 4번 판례 나란히 붙어 있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박스로 다 한꺼번에 처리하셔도 되죠. 이건 뭐 아주 쉬운 질문들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다. 하자성계 부정된 사례가 되겠죠. 다음 4번. 자, 5번. 다음 사례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거는 밑에 사례형이긴 하지만 뭐 A, B 빼고 나면 나머지 본문은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있는 전형적인 것들을 지문을 구성한 거죠. 자, 민간시민단체 A는 관할행정청 B에게 개발사업의 성인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은 비공개 사유 네 번째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호, 그러니까 9조 1항 4호의 사유로 비공개했다. 공개를 거부했죠. 뭐 1번.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추궁을 제기했다.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자체가 법률상의 침해잖아. 특이급 판례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도 청구 가능해. 청구했는데 거부당하면 그 자체가 정보 공개 청구한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소송은 당연히 원고적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1번이 정답이지 뭐. 맞는 질문이죠. 1번. 자, 2번. 근데 1번이 조금 애매하다. 2번 봐보자.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비의 경우는 거부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지. 처분인데 뭘 당사자 소송으로 가. 그러니까 거부인데 당사자 소송은 주소가 다르죠. 거부 처분은 처분이고 항고 소송으로 가야지. 당사자 소송은 아니죠. 틀렸고요. 자, 3번. 이것도 우리가 늘 보는 거. 일부 공개 비공개 섞여 있죠. 부분 공개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분 공개가 되는데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없다. 틀렸죠. 명할 수 있다. 틀렸고요. 3번 X. 4번. 이것도 이제 국어 잘 알았잖아. 재판 관련되는 모든 게 다 비공개는 아니죠. 아, 그리고 반드시 소송 기록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요 말이잖아. 그런데 봐봐.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이거 제가 어떻게 함정을 파는지 해갖고 이게 다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거 뭐 근데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원생들이 강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만 강조한 게 아니라 다 강조한 거죠. 국어 실력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될 내용이 필요 없어. 그게 전반부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소송 관련된 모든 자료가 또 비공개는 아니고 뭐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만 비공개. 그렇게 해서 전반부 후반부 해가지고 판례 제목 진하게 밑줄 쳤던 거 있었죠. 그겁니다. 그리고 4번은 맞는 틀렸죠.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X.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1번을 또 조금 추론해서 본 건데 1번 자체로도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정답 1번. 그러니까 사례형이지만 밑에 보기들은 우리가 늘 봤던 전형적인 것을 그냥 A, B로 등장을 시켰을 뿐이지. 그지?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6번 항고소송 수소법원 판결이죠. 1번 취소소송. 자, 이것도 우리가 뭐야? 원상회복 불가능이죠. 그건 뭐야? 협의의 소익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 철거, 원상회복 불가능, 뭐 다른 별다른 지문 없죠. 법률상 이익, 소익이 없으므로 각하. 1번 2번 해임 처분 취소형 중에 임기 만료. 이거 뭐야? 정현주 사건이었지. 정현주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위는 회복되지 못하지만 뭔을 받을 수 있지?
급여는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해임 처분 소송 도중에 뭐야? 임기 만료죠? 지위는 회복 안 돼도 보수 직업. 결론 소액이 있기 때문에 본안 판단. 맞죠? 2번호. 그러니까 1번, 2번은 협의의 소액에 나오는 것이죠. 3번.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 부과처분하면서 재결청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을 때. 자, 이거는 A급 판례였죠? 교재 직접 한번 가봐. 몇 페이지입니까? 618페이지 판례 적어놨죠? 요거 뭐라고 해서 나오면 출직 최근에 이행강제금에 관련되는 판례들 중요한 거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A급 판례를 진하게 표시되어 있었지. 또 모의고사 치면서도 서너 번, 두어 번 봤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한 거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뭐야? 처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비송사건 절차법을 따른다는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 심판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잘못 알려졌죠. 그럼 우리가 왠지 느낌은 뭐야? 불오고지했기 때문에 그게 관할이 생길 것처럼 생각되지만 관할 안 생긴다고 했었죠. 그거 하면서 설명 그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관할이 생긴다. 관할 생기지 않죠. 왜?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최근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중에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그 법 조문까지 잘 정리해서 보시라 설명했죠. 책에 A급으로 딱 표시돼 있죠. 아마 표시하는 거 다 표시해뒀으면 요거 그대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신 판례. 그러니까 최신 판례니까 기출 문제에서는 자주 보지 못했지만 변호사 모의 시험에 있는 데서는 출제가 이미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서 보시면 되죠. A급 판례. 딱 그게 정답이죠. 3번 정답. 4번. 요거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이 법은 재결의 뭐 주체, 내용, 형식, 절차 다 들어가는 것이겠죠. 4번호. 정답은 3번. 이것도 뭐 그렇게 못 풀 문제는 아니죠. 중요하긴 하지만 뭐 책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고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 7번 행정법 관계 옳지 않은 것이죠.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야? 이것도 공무원 연금 받는 방법 뭐라고 해서 퇴직하면서 바로 돈 주세요가 아니죠.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고 결정 이후에 돈 주세요. 요 구도인데 결정에 불만은 항고소송. 결정에 불만이 없고 결정했는데 돈 안 준다. 미지급 연금 그건 당사자 요 구도였는데 이거 봐봐. 청구했는데 거부됐죠. 그럼 거부되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고소송을 해야지 거부했다 해서 곧바로 뭐 가면 안 돼? 당사자 소송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교재 986페이지죠. 986페이지 보시면 그게 3번, 4번, 5번, 6번 아마 세트로 묶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여러분들 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퇴직해서 연금 받으려면 뭐라고 해서 그냥 바로 퇴직하자마자 돈 주세요가 안 되고 신청, 결정에 불만했다. 항고소송. 결정은 했는데 불만 없다. 돈 안 준다. 미지급 연금. 그건 당사자 소송인데 역시 아까 문제 풀이할 때 이주대책 대상자 그거하고 비슷한 구도가 되겠죠. 뭐 절차가 있는데 항고소송 절차가 있는데 그걸 건너뛰고 바로 돈 주세요. 당사자 소송 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할 때 1번이 틀렸죠. X가 됐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됐고요. 2번. 자, 요거는 이제 법무사, 사무원. 요게 책의 곳곳의 내용인데 요 지문 자체는 책에 없어. 이제 법무사가 자기가 사무원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승인은 처분이야.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이죠. 그럼 승인 안 받고 고용하면 불법 고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벌, 그러니까 제재를 받게 돼. 그거는 뭐야? 사법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가 됐죠. 그러니까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을 하려면 지방법무사회에다가 뭐 해달라 채용 승인을 해달라 신청을 하고 승인 받으면 이제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승인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처분송 오죠.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이거는 처분송 오 이게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은 법무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누구도 제기할 수 있지? 사무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법률사항이. 그러니까 다 이게 행정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지문 자체가 있지는 않아. 근데 그 판례 원문에 보면 원문으로 블라블라블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에 있잖아. 타당해 보니까 일단 전반부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을 거야. 890페이지에 보시면 또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는 아니고 올해 교재에서 추가된 최신 판례. 보시다시피 2020년도 4월 9일이니까 아주 최신 판례이죠. 이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은 교재에 없어. 그러니까 판례 원문에 보니까 요 지문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건 이제 이 판례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처분성 OX 문제도 첫 번째 쟁점. 그리고 소송을 제기해서는 원고 적격 법률상 인지 여부도 이것도 두 번째 쟁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처분이고 원고 적격 법률상 인정되고 그럼 이건 뭐야? 법적인 의미인데 공법상의 의미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질문.
물론 1번이 또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했다면 1번 질문이 정답을 충분히 찾아줄 수 있으니까 또뭐 2번, 3번까지 안 가도 되겠지만 일단 2번 질문 자체는 법무사 사무원 채용했을 때 승인받는 요 제도는 쟁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분송 OX 문제, 법률상의 OX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사무처리 긴급성, 이건 해양경찰 이거 뭐 있으면 사무관리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판례 하나 있었잖아. 방제작업했다. 해양경찰이 도와달라고 해서 방제작업을 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무처리 비용들을 요청하는 거죠. 공법상 사무관리지만 민법 사무관리 중 그대로 준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을 사무관리의 근간 비용상한청구 인정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추가되는 건 이게 민사소송이다. 이것도 교재 보시면 188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 있었죠. 이게 민사소송 제기된다라고 하는 건 뭐하고 똑같은 구도야. 바로 오른쪽에 부당이득도 학설은 공법 당사자, 판례는 사법 민사소송이죠. 사무관리에 관련 건강한 비용상한청구도 민사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쪽에 3번 지문 맞는 것. 4번은 환매권이죠. 환매권은 환매권 그 자체하고 증감청구소송도 사법관계를 보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죠. 이런 공법, 사법 비교하는 박스도 있고요. 판례 원문을 본다면 그 109페이지, 109페이지 보시면 환매권 그리고 환매 금액 증감 청구서 사법 민사 요것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 봤던 내용들이죠. 고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보시고 예 그래서 요거 이번 질문의 공법상 이거는 요 질문 자체는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조금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1번은 뭐또 우리가 또 시험 문제 그러니까 좀 1번에서 정답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풀 수는 있는 문제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이게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보니까 여러분들 왜 이게 어려웠을까 왜 틀렸을까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바로 보는 순간 문제가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풀 문제는 아니더죠.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8번 행정법의 양벌 규정이죠. 자, 1번, 2번은 뭐 워낙 유명하고 양벌 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위반 행위의 이익 기속 조치인 영업처. 종업원 잘못하면 종업원은 행위자로서 책임, 업주는 감독자로서 책임, 둘다 책임지는 거죠. 1번호. 그렇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책임이기 때문에 종업원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될 필요 없다. 이것도 뭐 맨날 보는 거잖아요. 이번도 그거죠. 그래서 종업원 범죄성 처벌이 영업주 처벌 전제 조건이 필요는 없다. 이번 맞죠? 3번. 아, 요게 살짝 숨어 있는 질문이죠.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기관이잖아.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가 한 것은 법인이 지가 직접 한 거. 왜냐면 우리가 뭐 관계야? 법인의 의사를 결정한 것은 기관인데 법인에서 최고 의사결정에는 대표자, 법인의 대표이사거든.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인이 직접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직접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생소하긴 하죠. 법인의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을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숨어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밑에 보니까 652페이지. 거기 보면 양벌 규정 관련되는 판례가 있죠. 특히 이제 법인의 책임해 가지고 양벌 규정 판례에 대해 3번 판례에 꺽쇠 2번에 보면 요 질문이 등장을 할 겁니다. 3번 판례에 꺽쇠 2번에 그 내용으로 들어있죠. 법인의 대표자.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는 법인이 직접 한 것과 같은 효과. 왜냐하면 법인의 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뇌 수족과 같은 입장에서 직접 처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직접 처분이다. 이게 3번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낸다. 거꾸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 우리가 지금 출발이 뭐야? 양벌 규정 출발이 뭐야? 행정 형벌에서 나오잖아. 행정형벌인데 형벌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제재나 이거하고는 별개죠. 다만 이걸 표제로 처리해서 나오는 경우는 또잘 없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4번 판례는 보통 이제 회사 합병 관련되는 판례 원문행을 제가 이제 옮겨놓기는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밑줄을 쳐야 될게 빠질 거네. 그죠? 제외될 건가? 그다음부터 거신바 다음부터 그거 밑줄이죠. 그걸 잘 밑줄 쳐서야 되는데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상 제재 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처리하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요게 이제 요 문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그럼 이게 왜 이게 나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법인이 합병되면 뭐가 돼? 합병되면 승계되고 분할되면 승계되지 않는다. 근데 승계되는 건 주로 어떤 거? 행정상의 제재 조치,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니면 뭐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이런 것들은 성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형벌 규정은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형벌 규정은 성기되지 않는다. 그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판례가 나왔거든. 그래서 요 지문 자체가 그대로 책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쪽에서 합병으로 인해서 소멸한 법인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이 합병되면 뭐가 됩니까? 승계가 되는데 승계가 된 것은 주로 어떤 것들 행정상의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승계가 되지만 형벌 규정은 양벌 규정에서는 형벌 규정은 성질상 승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합병원에서 소멸된 법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한 형사 책임은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법인이 승계되고 보통 이제 합병되면 승계되고 분할되면 승계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인데 그 승계되는 것에 뭐는 안 들어간다. 양벌 규정에 있는 형벌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 생소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조금 생소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1번, 2번이 워낙 확실한 것이고 3번과 4번이 이제 조금 뭐야 여러분들이 당황을 좀 했을 가능성이 많나 보입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추론을 해서 보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해설할 때는 편하게 이렇게 설명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낼 때 그런 걸 다 생각해내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찍더라도 뭐 확률을 좀 줄여놓고 찍으면 뭐 찍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평소 때 뭐 할 때 모의고사 칠 때 자꾸 테스트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4번이 틀렸고요. 정답 4번 9번 과징금 이것도 우리가 이건 다 봤던 거죠. 1번 과징금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부과하면서 야 혹시 나중에 추후에 자료가 뭐 발견되면 과징금 추가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그건 구매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니까 법에 근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근거도 없이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해서 새로운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교재 보시면 과징금 제일 마지막 파트에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674페이지 보면 27번 판례 맨 밑에 있죠. 평소 때는 자주 보지는 않는 판례였어. 자주 보지는 않는 판례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고 조금 애매하다 그럼 다음에 가는 거죠. 2번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거. 변형된 과징금은 뭐라고 했어? 네 보면 내가 영업 정지시켜야 되겠지만 누가 불편한가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영업을 정지하는 것 대신에 부과하는 게 변형된 과징금이죠. 그럼 정지할 건지 과징금 부과할 건지 재량이지 뭐. 그래서 이거는 이거죠. 영업 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과징금은 재량이다. 2번 맞죠? 5. 3번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 그리고 범죄에 대한 형벌권 실행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맨날 합니다. 벌금하고 과징금 병가에도 주소가 다르잖아. 과징금은 새로운 수단. 벌금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제재. 두 개의 병가에도 이중 처벌해야 돼요. 뭐 맨날 봤던 거죠. 4번 그런데 4번이 손을 딱 들고 있죠. 뭐였어? 이거 제가 했잖아. 과징금은 두 가지 나누라. 뭐하고 뭐로 나누라. 독점 규제법 위반자 과징. 그러니까 과징금은 침입적인 거니까 보통은 뭐지만 하명으로 침입적인 것은 기속행위 성격이 강하지만 재량행위로 보는 게 있었는데 뭐였지? 독점규제법. 그러니까 과징금은 둘로 나눠서 보자고 했죠. 그럼 판례 원문으로 본다면 672페이지 6번 판례이지만 아마 6번하고 9번을 꺽쇠로 딱 묶어놨을 거예요. 6번 8번인가? 6번하고 8번 묶어놨죠? 아니면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는 것은 저 앞에 뭐 할 때? 283페이지 가봐. 283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기속행위 재량행위 비교하는 박스가 있을 거예요. 박스의 제일 첫 번째 칸에 제일 첫 번째 까만 점 좌우로 대칭. 그래서 과징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해가지고 과징금인데 그거까지는 차별화 안 되니까 뭐 바꿔라. 명의신탁 과로 독점규제 과로 독점규제하면서 공정거래는 어쩌고저쩌고 기속행위재량. 이거는 뭐로도 나오고 기속행위재량행위로도 나오고 과징금 문제.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할 때 몇 번 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4번이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그렇지. 명의신탁자 과징금. 기속행위죠? 재량행위다. 틀렸죠? 과징금이 재량행위인 경우는 어떤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위반자에서 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정답 4번. 자, 10번. 손해배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책임을 이행했을 때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했다. 이게 틀렸죠? 이것도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봤죠? 제가 뭐 하면서 했지?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사건들 집대상 해놨다면서 이거는 저 앞에 뭐야? 이 국가배상 문제지만 우리 책에서는 저 앞에 어디에 있지? 시효 파트 여기 소멸 시효 파트 여기 있었죠? 교재가 아빠가 적어놨죠. 181페이지. 181페이지 12번 판례. 자, 이거 뭐였지? 국가가 국민한테 불법 행위 저질렀어. 국민이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에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3년,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원칙. 원칙은 허용된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뭐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체가 신의치기만 아니다 라고 했었잖아. 요거 적어놨잖아. 국가 했었고 국가 아마 이것도 트리노트 있죠. 국민 불법행위 저질렀다 그랬을 때 손해배상 청구한다. 근데 손해배상 국가배상을 청구한데 이 국가배상은 뭐를 적용한다?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 주장한 거야? 소멸시효 이거 다 있잖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 국민은 신의치기만 주장. 뭐가 원칙이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해당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의치기만 해당될 때는 안 되는데 막 뭐 거창혁명사 사건 뭐 12.7 법률 사건 쭉쭉쭉쭉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판례로 설명되고 근데 이제 추가된 게 뭐지?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사실은 배상 책임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해당돼서 국가가 배상을 했지. 그러면 국민은 빠져나가지만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이것도 적혀 있지? 안 적혀 있나? 안 적었나? 적어놨지. 그래서 이거는 구상권 청구 된다 안 된다. 특별한 규정 없는 구상권 청구한다. 국가만 책임지지 공무원한테 원래는 공무원한테 뭐가 있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수는 구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요 경우는 원래 책임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책임이 없는데 예외에 해당돼서 책임을 졌다면 그렇다면 이때는 국가만 책임지고 공무원 개인한테는 구상권 청구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제풀이할 때도 한번 언급됐던 거죠. 내가 고집은 딱 그대로죠. 그래서 이거 그 말도 했을 거야 아마. 이거 보통 국가 배상의 문제로도 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뭐 했다. 소멸시효 파트에 두 개 났지만 국가 배상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그대로 국가 배상 문제로 나왔죠. 그래서 1번. 1번이 여기서 틀렸죠. X. 그런데 1번이 또 모른다. 그럼 또 있잖아. 2번, 3번, 4번. 이건 다 늘 나왔던 전형 문제죠. 1번. 2번 봐. 공무원 법 모른다. 봐줘 안 봐줘? 원칙적으로 안 봐주죠. 근데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 뭐야? 학설이 통일되지 않다. 평균적 공무원 블라블라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번 맞죠? 3번 공무원의 직무는 공익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돼? 사익의 보호 취지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익만을 위한 것이고 아니면 내부 지시를 위한 거라면 사익의 보호 취지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부정된다. 그거죠? 4번 취소소송에서 항고소송에서 취소 판결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고의가 신청할 수도 있으면 A급 판례로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혹시 1번이 좀 생소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4번 또 역시 소급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걸 임기응변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미 요것쯤 되면 이제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제 뭐 안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1번부터 이제 아예 포기 자포자기로 들어가는 거지. 11번 보니까 뭐가 오씨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11번 자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자 이거 뭐야 밑에 2017년도 3월 10일 판례를 했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다 그 판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뭐였지? 329페이지 5번 판례. 이것도 문제 풀이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니까 제가 요것까지 그림 그렸잖아.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여기서 갑 누가 토지 소유자냐?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가 갑이고 토지 소유자가 을이구나 그죠? 토지 소유자가 제가 예를 들 때는 갑을로 했는데 이건 이제 실제 여기서는 건축주는 A, 건축주가 갑. 토지 소유자가 을죠. 건축주하고 토지 소유가 다르죠. 그러면 토지 소유가 그냥 하진 않겠지. 둘이서 뭐 했을 거야. 사용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체결하고 얘가 건축 허가를 받았지. 허가를 받고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둘 사이에 계약이 틀어져서 계약이 해지가 되어버렸죠. 그럼 해지가 되어버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불법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근데 불법 증거를 되는데 허가 받고 건물을 계속 그러니까 건축을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얘가 권리 구제에 나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행정청 가서 이거 뭐 해달라 철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철회 신청이 뭐한 거야? 거부당했다. 다 적혀 있지. 그 거부당했을 때 과연 얘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쟁점이죠. 결론은 법률상이 있다고 보고 여기 핵심적인 쟁점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거죠. 1번 지문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 보면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밑에 보니까 착공에 앞서 갑의 기책 사유로 건축주죠. 해당 토지를 사용할 의 상실했을 때 어른 A 시장에서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가 사실 중요한 건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이걸 다투시는 원고적 격 품성이죠. 이게 사실 핵심인데 핵심을 빼놓고 이제 그 전제해야 되는 것만 질문을 더 온 거죠. 그리고 이번 질문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대물적허가죠. 대물적허가이기 때문에 건축은 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건물의 물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인적 요소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다. 여기 2번이죠. 그런데 1번, 2번 좀 애매한데 3번, 4번은 밑에 해설에는 보면은 우리 다른 뒤에 철회잖아. 그럼 이제 봐, 철회를 신청했잖아. 철회를 철회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철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죠. 근데 포인트는 막 근거가 필요 부려. 맨날 하는 거잖아. 근거 부려 서류잖아. 근거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1번, 2번 몰라도 3번이 그냥 바로 손들고 있잖아. 그 3번이 뭐예요?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틀렸지? 근거 부려 서류잖아. 그러니까 3번. 근데 우리 책에서는 요건 뒤에 뭐에 대한데 뒤에 그러니까 철회 파트에 두고 있지만 그 쟁점은 요 사건 말고도 여러 사건에서 쟁점으로 이미 언급됐던 거죠. 그 3번 질문 틀린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당황 안 하고 질문을 봤다면 설명을 드니까 아 이게 그 문제에서 근데 문제는 당황 안 하면 되는데 당황을 이미 했고 보다가 사실관계가 막 뭐 1번 2번이니까 스텝이 내용이 벌써 잘 안 떠올랐고 스텝이 꼬인 상태에서 잘 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정답은 쉽잖아. 봐 별다른 하자가 없고 철회 근거가 없음으로 철회할 수 없다. 틀지 근거 불허설이잖아. 철회는 근거 없어도 되니까 철회 근거 없음으로 철회할 수 없다. 틀렸죠? 근거 불허설. 3번이 틀렸죠? 3번. 그리고 4번은 뭐 맨날 할 때 철회할 때 공익사익 비교형이 안 돼. 뭐 뻔한 이야기 되잖아. 철회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철회당하는 개인의 사익적 목적을 이익형에서 판단한다? 4번은 맞는 질문.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질문이 이 판례 원문에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1번, 2번만 수록을 해놨고 3번, 4번은 실제 판례는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저 뒤에 소송 어려가 되죠. 새 행정행위 철회 파트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출처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1번 판례, 그 1번, 2번 질문 그거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판례의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사례는 상당히 그럴싸하겠지만 보기는 의외로 싱겁죠? 철회 근거 불허설. 이게 판례 입장이다. 쉽죠? 자, 됐고. 자, 12번. A씨 시장은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계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가벌병정에게 대해서 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다. 해당 조항 위헌 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헌재가 위헌 결정했다. 딱 뭐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효력. 딱 그 그림이죠? 그럼 교재 몇 페이지? 아까 우리 모의고사 1번 할 때도 했지만 교재 403페이지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겠지? 그럼 1번.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정력이 생겼다.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낸 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싶은데 문제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뭐가 생겨버렸지? 불가증력이 생겨버렸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뭐 있어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있죠? 소급표하고 불가증력이 충돌되면 뭐가 우선이야? 불가증력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급표가 제한되죠? 그렇기 때문에 낸 부담금 돌려받을 수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위헌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1번. 이건 조금 독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질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사례형에 나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해가 좀 필요한 거죠. 2번. 어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표는 미친다. 계속 중인데 이거 봐. 소급표 미치는 사건이 크게 세 가지 뭐였지? 당해 사건. 아까 우리가 그 모의고사 문제로 하면 동종 사건, 당해 사건 동종 한 묶음이죠.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현재 그 법이 문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계속 중인 사건. 위헌 판결 이후에 처분은 위헌 판결 받기 전에 있었지만 소송은 위헌 판결 이후에 하는 게 일반 사건. 요 세 가지가 소급표 인정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다. 재청 신청하지 않아도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미치지 않다. 미치죠. 그래서 계속 중인 사건도 권리 구제 받을 수 있잖아. 그걸 또 내가 403페이지 그 트리노트 보면 당의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그리고 일반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그러니까 계속 중인 사건도 소급표는 인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니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번, 2번 틀렸죠? 2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 지문의 의미가 뭔지 이제 독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력을 좀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건 이제 독해를 쉽게 해내는데 좀 어중간하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판례를 기계적으로 외웠던 사람들은 이 지문들을 이제 독해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3번. 자, 부담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제도 우리가 기각재결에 있다더라도 재결에는 뭐가 생기지 않아?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송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기각 재결 받아도 송달 받았다 소송 갈 수 있죠. 근데 소송 갈 때 또 이제 이번에는 뭐야? 뭐가 연결돼? 제소기간하고 연결되는 것이겠죠. 바로 간다면 처분이 기준이지만 재결을 거치면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납도 90일 제소기간 지키면 가능하죠. 그러면 대설에도 나와있죠. 그래서 일단 재결은 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할 때 두 번째 쟁점이죠. 재결서 송달부터 90일 소송을 제기했다면 재소견도 준수했기 때문에 가부의 청구는 인용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본안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4번. 자, 이것도 봐. 후속 절차 진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05페이지에서 했었죠. 계속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압류까지 갔는데 위헌 판결 받았다. 후속 절차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오, 체납 처분 속행할 수 있다. 맞죠? 오,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것인데, 근데 보기 1번, 2번, 3번, 4번은 이미 우리가 교재에서도 다뤘고 문제 풀 때도 여러 번 봤던 사례가 되겠죠. 대신 이제 그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면 기계적으로 외운 거하고 이제 이거 사례형으로 있는 거 이제 독해하는 과정,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요 패턴의 문제는 지금 뭐 20년째 계속 나온다고 했죠. 제가 책에 만든 그 트리노트가 제가 옛날에 2002년도인가 1년도인가 옛날에 고시공부할 때 만들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지금 계속 20년째 나오고 있는 중요 테마들이죠.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정답은 2번. 자, 13번 행정입법. 이것도 맨날 이제 불용 형식 제재적 재범 규정 불용 형식의 행정처 아주 유명한 법규석 X 구속하는 건 아니다 맞죠? 2번 향정신성 의료제 우리가 처분적 고시잖아 책에 보시면 고시에 제가 3단 변화하면서 했죠 고시는 행정규칙 상위 법률을 위임받았다 법규 명령 처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처분적 고시 책에 다 나와 있죠 페이지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번이 손 들고 있죠 3번이 뭐요? 뭐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 개정으로 없어지죠. 뿌리가 없어지면 법규명령도 같이 없어지.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효력이 소멸된 걸 뭐라고 해서 실효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니까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효력 상실하는 거죠. 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판례죠. 교재 227페이지에 보시면 3번 판례. 그래서 이제 뭐였습니까?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무효. 그거 사실 이거는 이제 핵심 주로 말하는 것은 소급하여 유효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된다고 했지만 이 자체는 그대로 뭐 아주 쉬운 질문이죠. 정답은 3번. 근데 3번이 정답인데 이제 4번이 이게 최신 판례예요. 근데 이미 3번 봤기 때문에 최신 판례인지 별로 의미 없죠. 근데 어쨌든 최신 판례는 앞으로 또 잠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하는 공급자 관리 지침. 이거는 내부 업무 처리 지침으로 행정 규칙이고 그래서 법규성 X가 되는 것이죠.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까지 놓고 올해 교재. 올해 교재 밑에 258페이지 보시면 19번 판례로 올해 교재 추가해 놓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 그게 단순한 행정규칙인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지는 어쨌든 판례별로 단어처럼 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4번 판례를 몰라도 3번이 모락 정답이니까 조금 뭐 별로 못 풀 문제는 아니죠. 됐고요. 뭐 4번 판례도 있으니까 확인. 됐습니다. 자, 14번 행정에서 13번의 정답은 3번. 14번 행정작용 구체적인 계획을 위반할 때 지침이 되거나 기본 방향. 자, 이게 딱 그 표현은 없지만 지침이 되거나 기본 방향. 그러니까 계획 중에 뭐 짜 들어가면 기본자 들어가면 처분성 X라고 했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아니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안에 보면 딱 그 표현은 없지만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뭐야? 하나의 지침,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성 X인 계획이다 하며 나와 있는 거죠. 그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 1번 정답이고. 근데 몰랐다. 2번 공법상 계약. 이게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뭐야? 중대 명백사를 따서 무효 또는 취소지만 공법상 계약은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거죠. 공법상 계약. 내용상 하자가 있다, 취소이다, 당사자 소용이다. 틀렸습니다. 당사자 소용은 더더욱 아니고요. 공법상 계약이 하자가 있으면 뭐로 본다? 무효로 보는 거죠. 학설은 대립하지만 판례가 아직 명시로 나와 있는 거라고 보통 이건 학설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이 있죠. 보시면 되겠다. 공법상 계약은 공정인에 의하면 무효로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학설은 대립을 하고 있지만 통설은 무효로 본다. 무효니까 뭐야? 당사자 소송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요. 3번 지도 근거 중 행정 지도는 뭐 쉬운 거잖아. 근거를 요하고 틀리죠. 근거는 필요 같고요. 그리고 항고성 처분성도 부정되죠. 둘 다 틀렸네. 행정지도는 근거 없어도 되고요. 항고성 대상이 안 되는 거죠. 틀렸고요. 자, 4번 국가를 당사하는 계약. 이건 이른바 공공계약.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죠. 그런데
이 판례 자체가 있는 건 아닌데 2020년도 건데 요거 똑같은 취지가 뭐야? 국가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지방자치단체 집어넣어도 역시 이른바 공공계약 요거를 키워도 삼아가지고 이런 사법상 계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공공계약 사법상 계약이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법 원리를 원칙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판례. 그래서 아마 200, 482페이지 8번 판례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요이 판례 자체는 뭐야? 2020년도 비교적 최근 판례이기는 하지만 뭐 그전에도 요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 민사사건이니까 민사법원 관할이죠. 4번 X.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 자, 15번 행정절차법. 자, 이거는 뭐야? 1번, 2번은 조문 그대로죠. 사전통지 의견 청취, 침묵적 처분은 사전통지 의견 청취인데 뭐야?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 뭐야? 급하면 생략할 수 있죠. 긴급, 정명, 그리고 성질상 곤란 불필요. 요거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의견 청취는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되죠. 뭐입니까? 포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뭐야? 객관적으로 법원 재판 객관적 증명은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죠. 2번. 사전 통지 했는데 포기한다.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해도 되는 예외를 이렇게 지문을 구성한 거죠. 1번, 2번. 3번. 별정 직후 아까 우리가 모의서도 했지만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장 이거는 뭐야? 인사 관련된 것은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만 실제 판례가 문제됐던 것은 뭐야? 성질상 거치기 곤란 불필요 또는 절차에 준한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절차를 적용받아야 되고 절차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죠? 아까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봤고 이게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번갈아 주로 많이 나왔던 것은 육군중령 징검 낙선 사건이었지만 정규공무원, 15공무원, 정규공무원이죠. 또 별정직 육군 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에서 똑같은 논의가 전개됐죠. 그래서 요 3번, 그 3번은 틀렸죠. 4번 정현주 사건 이것도 절차법 적용을 받는 거죠. 절차 위법 정도는 보통 취소. 이것도 교재 다 밑에 해당 페이지 적어놨죠. 확인해서 보십시오.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정답은 3번. 자, 6번 행정소송법 16번 행정소송법상 취소는 옳지 않은 거죠. 자, 이거 여러분 맨날 강조했던 스티브 유 사건 동포인데 해외 동포, 그러니까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동포는 특별지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포가 제외 동포는 사정 발급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 외국인 사례 하면서 쭉 설명을 했던 거 정리했던 거 있죠. 교재 보시면 거기 몇 페이지야? 148페이지. 9번 판례로 있죠. 아마 단과 들었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쳤던 학생들은 그 위에 예백에 제가 3단, 4단으로 쭉 해놨잖아. 외국인 이야기하면서 사정 발급. 이거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시라 설명했던 것이고 통상적인 외국인은 사정 발급 신청권 인정이 되지 않고 법률 적용이 부정되지만 동포는 그죠? 대한민국과 혈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보호해 주는 거죠. 법률상 인정. 딱 그거죠. 1번. 그래서 맞고요. 2번. 국민권의 소, 이거 아까 우리 모의고사 봤던 이야기 계속 봤던 거죠. 결론은 법률상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인정된다. 바로 정답은 2번이잖아요. 그래도 뭐 맨날 이야기했던 사례 중에 하나죠. 2번이 정답. 자, 3번. 통상적인 교원의 임용 신청권 원칙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특별 채용이든 뭐 어쨌든 간에 교원의 임용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교사로서의 특별 채용을 요구할 수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또 교사 임용 관련되는 거 임용 신청 거부한 사건을 해갖고 판례를 묶어놓은 거 있죠. 교재 보시면 그 밑에 906페이지. 906페이지 보시면 교원의 임용 관련되는 사건으로 해갖고 1번, 2번을 꺽쇠로 묶었죠. 3번 이하부터 예외 판례인데 1번 판례가 원칙적인 거 요거 1번 판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겠죠. 나를 교원으로 임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부정이 되는 거죠. 4번 주민등록번호 또뭐 맨날 이건 다 전형적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이거 강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지. 자, 17번 행정상 즉시강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걸면 일단 즉시강제는 항고소송 대상에 처분을 해야 권력적 사실행위잖아. 그럼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처분성 인정이 되잖아. 그래서 기억 처분성 오야. 그럼 기억은 오니까 조합 1번과 4번은 대거 탈락. 니은에서 결판나겠네. 니은 봅시다. 과거의 의무 위반. 과거 의무 위반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 의무 위반은 형벌이죠. 행정벌이잖아. 행정벌과 즉시강제는 주소가 다르죠. 그리고 즉시강제는 바로 눈앞이니까 굳이 방향을 따진다면 장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상 즉시강제하고 어울리지가 않죠. 그럼 니언은 틀렸기 때문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뭐 탈락? 2번 탈락.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또 시간 줄이는 방법이죠. 이것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된다. 아니죠. 적시관계는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곧바로 공권적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실정법상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죠. X. 리얼 강제 건강 진단과 예방 접종은 대인적 강제 수단이다. 요거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그냥 오를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했던데 저는 이거 판단 유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를 예를 들어서 강제 건강 진단이라 물론 이제 건강 진단도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바로 뭐야 코에 딱 넣어가지고 이게 건강 진단하거나 현장에서 곧바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시 강제가 전혀 아니다. 그건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가 예방 접종은 주로 뭐를 예로 설명드리겠어? 주사를 바로 맞히는 게 주사 맞아라. 안 맞으면 주사를 강제로 맞히는 게 직접 강제 예로 설명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이제 해설 강의 해놓은 해설거 해놓은 거 강의는 모르겠는데 해설지 올라온 거 한번 쭉 또 단호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설했는가 싶어서 봤더니 그냥 별다른 뭐 없이 별다른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적시 강제에 대해 하고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그냥 두루뭉실 얼버무리고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건 판단 유보. 다만 판단 유보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뭐해서. 기억과 니언에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복수정답 처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내용에서는 강제 건강진단 요거는 적시강제 예로 설명되어 있고요. 근데 예방접종을 적시강제라는 말은 뭐예요? 주사 가지고 있다가 바로 현장에서 팍 꽂는 거 이게 적시강제의 이야기인데 기본권 침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는 이제 요거는 판단 유보로 했기는 했는데 다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접 강제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적시강제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상대적 판단표다. 제가 이거는 그냥 바로 O다 X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유보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일단 뭐는 맞아. 그 대인적인 건 맞지. 대인적인 건 맞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게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보기 조합에 만약에 이게 이걸 O인지 X인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지면 이의신청이 이런 것들을 해볼만 하겠지만 이미 기억과 니언에서 뭐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의신청하더라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판단 유보로 해놓은 거죠. 그다음 위협 위법한 적시강제 손해는 손해배상 국가배상 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월 위험은 오 그래서 기억과 리얼과 위험은 오 그런데 리얼은 약간은 세모 쪽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판단 유보해놓은 거죠. 일단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고. 자, 18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보면. 요게 아마 이번 시험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면 주로 뭘 생각을 해? 처분성 OX 문제를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처분성 OX 문제를 생각하는데, 요거 밑에 보니까, 다 기억, 니언, 디귿, 리얼이다. 이의신청. 다 공통 키워드는 이의신청이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의신청은 뭐야? 그 행정기관한테 한번 더 가는 게 이의신청이잖아. 그 다음에 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가는 것이고 소송은 법원에 가는 거죠. 근데 이의신청이 우리 교재에서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서 나와? 기억처럼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했지?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했죠? 그러면 내가 불복하라는 것은 이심소 세 가지가 있다잖아. 이의신청은 어디한테 가는 거야? 그 공공기관한테 한 번 더 가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은 법원에 가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이의신청을 했어. 그럼 사실 이 문제가 또 더 모호한 게 다른 선생님들 해설도 제가 봤는데 해설이 좀 정확하게 안 돼 있더라고. 그냥 두루뭉술을 그렇게 해놨는데 물론 뭐 강의를 할 때는 또 설명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설은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잘난 척이지, 그지? 그냥 뭔 말인 말이. 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였지. 그럼 심판 소송 갈 필요가 없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의 신청을 했는데 다 전제가 뭐야?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그다음 단계인 심판을 갈 수 있겠는 그 이야기죠. 근데 봐봐, 기억은 이심소니까 이의 신청이 됐는데 거기서 권리 구제가 안 받아들이면 심판 갈 수 있잖아.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일단 오야. 기억은 그래서 재개할 수가 없는 경우 차니까 기억은 이의 신청을 한 이후에도 심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억 없는 경우를 찾으니까 기억은 있으면 안 되겠네. 일단 뭐가 탈락되는 거야? 1번과 2번은 탈락이야. 그치? 그럼 이제 찍더라도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럼 니언 봅시다. 아, 니언. 근데 니언도 뭐야? 이거 공익사업법 혹시 기억나나? 공익사업법에서는 용어를 혼동하지 마시라. 제가 뭐라고 했어? 교재 한번 봐봐. 교재 보시면 거기에 799페이지 한번 가봐. 799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수용 재결에 대해서 제가 이 저 불복하는 거 적어놓은 거 있잖아. 그래서 수용 재결에서 불복하는 거 뭐 적어놨습니까? 이제 수용 재결 그리고 이의 재결 그리고 소송 이렇게 적혀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원래는 원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그리고 소송 이게 되잖아. 그런데 뭐의 경우는 수용재결은 이 수용재결 얘가 원처분이죠. 꼬리 말은 재결이지만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원처분이죠. 그리고 이의재결 이게 재결이죠.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구분하라고 했거든. 수업생 했던 이야기지. 그리고 용어를 잘 보자. 행정 통상적인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그 공공기관한테 한번 더 가는 거지만 토지 수용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표현은 이의신청이지만 이게 뭐라고 했어? 행정심판에 해당된다라고 적어놨지. 그러니까 니언 지문은 뭐야? 토지 수용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죠. 그럼 이의신청이 뭐인 것이야? 이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재결에 내려졌을 거 아니야? 기각재결에 내려졌죠? 그럼 이제 뭐야? 소송 가는 거잖아? 그런데 재결은 소송 갈 수 있어 없어? 아, 재결은 다시 행정심판 청구 돼 안 돼? 안 되잖아. 재심판 청구 안 되잖아. 재결은 단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니언은 뭐야? 이의신청에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하려면 나 신청했다가 뭐 한 거야? 이 신청했다가 거부당할 거나 기각됐거나 그 말이 있어줘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그럼 이제 설명이 됐죠. 수용재결에 대해서 이 신청은 표현은 이 신청이지만 뭐 해야 되는 거야? 행정심판이고 그럼 여기서 재결에 내려지면 이거는 뭐야? 만약에 기각되면 소송으로 가야지 얘를 다시 행정심판 가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어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는 탈락, 4번은 탈락. 그래서 기억,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상당히 까다롭지.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이제 조금 이제 응용력이 필요한 건데 디귿은 책이 없어. 솔직히 책이 없는 거죠. 교재 미술로 해놨죠. 이렇게 과감하게 없다고 말한 책 해서 다 보면 그냥 조문을 뭐 해갖고 끌고 와가지고 난민법 이거 이제 우리 이거 봤대서 난민법 봐야 되겠어. 보지 마, 안 봐도 돼. 난민법을 언제 또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학원생들이 책이 없다 소리는 안 하고 그냥 뭐야 그냥 난민법 조문 끌고 와가지고 그냥 뭐야 적어놓죠. 그래서 이거 난민법상의 이의신청은 실질적으로 뭐로 보죠? 행정심판 성질. 그래서 조문도 있잖아. 행정 이의신청했을 때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 기능한다라고 해설을 이제 좀 붙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나왔대서 난민법을 다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거 비슷한 거 우리가 한번 문제풀이하면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전염병에서 부작용 났을 때 이의신청 그때는 이의신청을 뭐라고 했지? 재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의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재신청했고 재신청을 거부했다. 거부 처분은 하나하나가 다 반복된 거부 처분은 뭐가 된다? 처분성 O라고 했던 거 요건 상관없구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래서 디귿은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됐고 그다음에 리얼 볼까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자 요거는 이것도 우리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민원 신청했죠? 민원 신청했단 말이야. 민원 신청했는데 민원 신청이 거부됐죠? 그 기간에 한번 이의 신청했죠? 이의 신청할 때 기각이 됐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돼? 이건 우리 책에서 보면 제소 기간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는 요거는 901페이지에 16번 판례인데 901페이지 16번 판례 가봐. 거기에 보면 민원사무처라는 법률이 있죠. 그래서 그 19번 그 밑에 민원사무처라는 법률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 이의신청은 전형적인 이의신청이야. 그렇지? 근데 이건 조금 더 추론해 보시는 것은 922페이지 가봐. 922페이지. 예, 보시면 그게 더 낫겠다. 922페이지 보시면 그게 몇 번 판례 있어? 11번 판례 있죠? 기억나나? 봐봐. 신청, 거부, 이의신청 기억됐죠? 그럼 이제 제소기간은 어느 거를 기준한다? 나는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각되면 요걸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지고 싶지. 나는 그렇잖아. 그런데 그때 요 말이죠. 이의신청은 뭐가 아니야? 만약에 행정심판이면 뭐야? 행정심판이면 요게 기준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되지만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행정처한테 한번 더 간 거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뭐야? 기산점은 요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신청 됐다 기각돼도 이 거부 처분은 다시 심판 소송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청은 뭐가 아니라고 했어? 행정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 기억이 날까?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아물가물하지. 그래서 이제 왜 요거를 기산점으로 삼느냐 하면서 뭐랬어? 거부 처분 이 신청은 행정 심판이 아니야. 만약에 나는 이제 행정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신청했는데 기각됐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재소송을 따져야 되니까 나의 주장. 그러나 행정청은 이 신청은 행정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은 요게 된다. 국가 주장. 요게 기준이 된다. 적혀져 있지. 그럼 그게 기준이 되니까 요거 이 신청에도 소송 갈 수, 심판 갈 수 있는 거, 심판 소송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거니까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니언과 디귿, 그러니까 니언과 디귿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니까 아 이게 그런 거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갔을 때 이걸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사실 저도 이거 뭐지 한참 고민을 하고죠. 솔직하게 말하면 정답 나오고 나서 아 요거는 요런 의미로 이제 약간 이제 역으로 갖다 맞춘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자기가 알고 있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구라야. 구라이거나 허세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학원 선생님들 강의도 뭐 해설 강의도 아마 들어보겠는데 제가 어떻게 해설 강의인지 직접 안 들어봤지 모르겠지만 이거 마치 예상했다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건 제가 볼 때는 약간은 뭐야. 약간은 좀 약간 허세라고 해야 되나? 저도 사실 어려웠죠.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니까 이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 고정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조금 제가 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강사가 실력도 없이 또 그런 거 말한다고 또 막 어디 커뮤니티에 보면 또 막 그렇게 막 비난하는 그런 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강사들이 일부러 뭐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제 모르는 건 그냥 대놓고 모른다 소리 안 하고 이제 대충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제철 비급에 교재의 미소로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왜냐하면 누구 책에서 100% 아니고 뭐 빠꾸 났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비판을 받으니까 안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없는 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비슷한 건 비슷한 질문 그대로 확인해 놓고 그리고 뭐야 그 질문이 그대로 있는 질문은 그대로 하고 오죠. 그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게 훨씬 더 막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강사에서 기본적인 이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제 근데 들려보니까 아예 못 풀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걸 과연 그 한정돼 이미 요 18번쯤 되면 뭐야 이미 벌써 패닉 상태가 나왔고 뭐 쫓겨가지고 이걸 뭔지 모르는 그런 저도 시험 쳐봤잖아. 그러니까 치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심리 상태가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막 넘어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문제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또 뒤에 딱 버티고 있잖아. 그래서 사례형이 또 뒤에 나오죠. 그래서 봐봐 19번 이거죠. 이거는 건설회사. 근데 이건 내용은 쉬워. 택지 개발 사업 절차를 따서 취득하고자 보상이 협의했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수용 재개를 봤다. 딱 요거림 안 지어갔지만 그대로 또 한 번 더 활용하는 거죠. 그럼 1번 봐봐. 수용 재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집행 부정지죠. 이거는 이렇게 조문 그대로죠. 그러니까 수용 재개에서 이의 신청. 그 행정 심판의 기능하지만 해도 후속 절차 진행되죠. 그래서 집행 부정지. 1번은 맞죠? 아, 틀렸죠. 집행을 정지하겠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억. 1번 X. 이번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상대로 수용 재결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2번이 맞죠? 그러니까 이봐 수용 재결이 뭐라고 해서 수용 재결이 원처분이야. 그러면 원처분인데 이거 수용 재결 누가 해? 지토위가 할 수도 있고 중토위가 할 수도 있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도 있죠. 그 차이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광역 단위고요. 중토위는 전국 단위니까 둘 이상의 광역에 걸리면 중토위가 될 것이고. 전국적인 사업 같으면 중토위 아니면 광역 권역 안에 있으면 지토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해? 이거는 중토위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 수용 재결을 지토위가 했다. 그러면 이 신청하면 중토위에서 하고 수용 재결을 중토위 중앙토지 수용에 줘서 중토위라 합시다. 중토위에서 했다면 이 신청은 중토위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옛날에 교수들 중에서는 이 신청을 뭐야? 학원 강사 중에 이것도 둘러나눠. 이의신청은 뭐야? 표현은 이의신청인데 행정심판인 경우도 있고 통상적인 이의신청도 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나눠서 설명한 경우도 있대. 거기까지는 너무 전문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논문이나 아니면 주관식에서는 그런 걸 써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식은 그거 필요 없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죠. 이번호. 3번 보상금 청계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상금 정감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이야? 당사자 소송이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야.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X. 4번. 갑이 계속 거주하는 건물. 자, 이것도 키워드는 인도 거부죠. 인도를 거부하면 뭐가 돼? 대집행 안 되죠? 대집행 안 되는데 대집행 대상이 됐다. 틀렸죠? X.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내용을 읽어보니 뭐 밑에 보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읽어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시간을 배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마지막 20번. A씨 시장은 식품 적격업주 가백의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청소. 또 요 패턴의 문제도 계속 우리 모의고사에서 계속 봤던 거죠. 그랬을 때 공개해서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했고, 아 근데 원래 영업 정지 2개월인데 가름하는 과징금. 과징금 이야기가 요번에 시험에 많이 났다. 그죠? 과징금을 납부했다. 과징금 부과 처분 하게 된 걸 알게 됐다. 1번.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자, 이거는 뭐야? 과징금이 위법해. 근데 내가 과징금 냈어. 뭐 연결돼? 과세처분 위법, 세금 냈다, 낸 세금 돌려받겠다, 부당이득이죠? 근데 부당이득은 우리가 뭐로 기억하면 돼요? 성결문제 있잖아, 성결문제. 그러니까 과징금 납부를 받기 위해서 성결문제 되고, 만약에 과징금이 무효야, 무효면 뭐 할 수 있지? 무효이면 곧바로 과징금 반환 청구를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 뭐야?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사법상 권리야, 공법상 권리야? 사법상 권리니까 판례가 뭐로 보고 있지?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죠? 일단 당사자 소송은 아닌 것이지. 만약에 과징금이 위법인데 취소야. 취소면 뭐지?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니까 바로 과징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안 돼. 뭐 해야 됩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 받은 다음에 부당이득 가거나 아니면 두 가지를 관련 청구 소송 세트를 먹는 취소 소송에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다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관련 청구로 병합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1번 아닌 것이고. 근데 이게 딱 설명을 들으면 별로 없지 않는데 이제 그게 좀 애매해졌는데 어쨌든 뭐 모르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2번 A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할 때 통지서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하는 도중에 요건을 보완한 거죠. 이거 뭐 문제야? 하자치유죠. 하자치유는 언제 가능하다고 했어? 쟁송 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지 심판 소송하고 있는데 요건 보완하고 하자치유한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가자한 취지인데 틀렸죠. X. 3번 식품위생법 고용한 행위에 대해서 영업과 취소 정지하면서 폐쇄를 하는 것인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 이게 3번이거든. 이것도 제대로 설명한 책을 내가 잘 못 봤는데 이건 이거야. 이게 이제 시간이 잠깐 5분 있으니까 한번 볼까.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계속 나오는 거 기억나나? 불령 형식의 행정,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리고 대통령령 형식 행정규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불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5X다. 법규성 X죠? 대통령령 형식 행정규칙 법규성 5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총리령이 나와버렸어. 총리령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어디 있을 것 같아? 이게 판례가 있긴 있는데 이게 총리령으로 한 건 이게 지금 실제 문제가 되는 게 식품위생법이죠. 근데 우리가 책에 식품위생법 시행 아까도 문제에서 나왔지만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이 옛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리 소관은 뭐야? 근데 식약청 옛날에 청이던 시절이죠. 식약청이 어디 소속이냐? 보건복지부 소속이었거든. 그래서 그 당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 불령의 형식으로 채택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그 당시는 불령이었거든. 근데 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약처로 성격하면서 어디로 갔느냐?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달라졌어. 그럼 우리가 행정입법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식약처, 총리 직속기관은 독자적으로 처령 발할 수 없다고 했죠. 뭐 형식으로 하는 거야? 총리령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있는 판례들은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뭐라고 해서 불령 형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로 식약처가 어디로 바뀌면서 총리 직속기관으로 가면서 총리령 형태가 돼요. 그런데 총리령 했으면 이제 문제는 이 총리령은 여기에 포함시킬 건가 여기에 포함시킬 건가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이건 어디다 여기다 포함시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여전히 뭐로 보는 거야? 총리령 형식으로 했다. 순간 그거 혹시 고민한 학생 있나? 그냥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학생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준비한 건데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라 그지? 그래서 이제 뭐야? 그래서 총리령은 이쪽에다 붙여도 크게 왜냐면 이제
실제 이제 전제가 되던 사건이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잖아.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인데 종전에는 이게 불이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식약처로 승격을 하면서 총리 소속으로 소속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현재는 총리령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총리령 형식으로 돼도 역시 여기다 포함시키니까 뭐야, 법규성 X가 되겠죠. 법규성 X니까 뭐야, 행정규칙. 그럼 따랐다 적법 따라지는 위법을 바로 정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재량권 일탈 남용을 판단한다. 그렇게 하면 그건 뒤에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 그러니까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 X니까 재판 규범이 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지. 3번이 O가 되겠죠. 됐고요. 자, 4번. 갑은 자신은 청소년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A 시장이 뭐야, 유통기간 경과한 거다. 그러면 청소년 고용 그리고 뭐야, 유통기간 경과, 처분 사유가 재판 도중에 추가되거나 변경이 되는 거잖아. 그지?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뭐를 기준으로 했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동일성이 있다 없다? 이건 동일성 없다. 근데 문제는 판례를 못 찾았어. 그래서 밑에 판례, 그 교재 미수록 딱 그냥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미수, 그뭐 교재 미수록. 그리고 몇몇 강사들 해설지 제가 또 한번, 이거 다른 데 혹시 내가 못 찾은 거 다른 데 찾는가 싶어가지고 해설 붙이는 거다 한번 검색해 봤거든. 근데 판례를 인용했는데 요 사용한 건 없는 거냐, 일반적인 판례를 그냥 해설강에 집어넣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뚜렷하게 뭐지, 그러니까 뭐하고 청소년 고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 유통기한 경과했다, 요 판례를 그죠, 이게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긴 했는데, 판례는 제가 못, 판례를 계속 검색해서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다른 학원생들이 찾아봤는가 싶어서 해설강의 쪽 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거든. 판례 인용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 판례가 아니야. 그냥 다른 그냥 처분사유 추가 변경 다른 판례 있잖아. 그 판례를 그냥 그요 내용으로 인용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약간 사기지. 물론 이제 뭐한 것이야, 뭐한 것이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기준은 뭐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청소년 고용한 적 없다고, 유통기간 경과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뭐야, 설사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성 부정으로 보고 뭐야, 추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실제 판례는 제가 못 찾아봤어요. 저 밑에 해설은 해놓긴 했죠. 그래서 변경이, 출처를, 판례 출처를 안 밝혀놨잖아. 그지? 출처 밝혀놓은 책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게 뭐, 꼭 나쁘게 말할 건 아닌데, 그래서 항상 해설을 할 때도 저는 정확하게 뭐야, 없는 건 없다, 판례를 출처를 밝혔는데 출처를 못 밝혔죠. 그래서 다만 이제 교재 미술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긴 한데, 그제 뭐 내용은 그렇게 그렇지 않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해놓고 보시면 됐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해설 들어보니까 그렇게 못풀 정도는 아니지 아니냐. 진짜 뭐 완전 어려운 판례라든지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뭐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들 지는 맨날 뭐야, 뭔가 쉬웠는데 뭐야, 그러니까 충분히 풀수 있는데 학생들이 못풀때니 탓이다, 여러분한테 책임을 미루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하나하나 질문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뭐 아예 못풀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왜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져서, 아까 제가 분석했잖아요 처음에, 그게 뭐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안에 푸는 데 중간에 뭐 했을 가능성이 많다. 스텝이 꼬이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다 보니까 막 지문이 안 읽어지거나 막 그러다 보니까 중반 이후부터 이미 이제 뭐 이미 패닉 상태. 그래서 잘안 읽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다.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해설 강의 들어보니까 아, 책에서 다 언급이 되거나 일부 언급됐죠. 또 설사 한두 지문 몰라도 우리가 속어법. 근데 그 제가 뭐할때 모의고사, 실시간 모의고사 때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 길게 내고 1번 판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보통 많이 내거든. 변호사 시험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1번에서 먼저 기죽을 기가지고 갖고 두 번째부터 힘들어지는 거, 그걸 막으려고 제가 문제를 제가 고르는 의도로 제가 한 건데, 제 의도에 딱 맞게 문제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더라도 충분히 뭐할수 있는 거예요. 속어법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기세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에서 나왔던 표현이지만 시험에서는 기세도 이게 만만,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출제자들이 기세에 좀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지방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직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뭐 준비할 필요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 그 패턴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보시고, 아까 우리 문제 풀이 마지막에 설명드렸죠. 많은 게 필요해. 계속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고 독해가 안 되는 부분도 설명해 드리면서, 아, 이건 이렇게 독해가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소구하는 방법, 그리고 제끼는 방법, 그리고 혹시 모르는 질문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한 학생과 그렇게 하지 못한 학생이 이제 요번에, 근데
또 전체 변별력을 보면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 그게 사실 변별력이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도 못 푸는 거면 이건 뭐야? 변별력이 왜 없는 것이고,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다 점수가 잘 나오면 그것도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시험은 딱 뭐야? 변별력을 그냥 아무튼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평가를 총평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실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별력을 상당히 뭐야 잘 나타내는. 그냥 그동안 문제들은 너무 무성의하게 냈다고 해야 되나, 그냥 관행적으로 쉬운 것만 골라서 냈는데 이번에는 교수들이 출전생의 마음을 제대로 먹고 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방직도 이런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물론 뭐 갔을 때 아까만 그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은 항상 조금 이제 비관적이라고 표현해서 좀 항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